강릉가요. 강릉으로 가기 전에 꽃집에 들려서 아빠들을 꽃다발을 샀어요.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려고 요거랑 이렇게 돈봉투랑 같이 준비했어요. 강릉 가는 김에 드리고 올 건데 TMI지만 제가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드려가지고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수표로 200만원을 뽑았어요. 이렇게. 근데 종이가 너무 너덜너덜해. 이렇게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왜 이래? 화장을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입었냐면 이런 원피스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입었어요. 화장하고 오겠습니다. 로즈데이. 라고 제가 꽃 사달라고 했어요. 엎드려서 절 받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한 송이 사달라 했는데 이만큼이나 해왔어. 여행이랑 좀 어울리는 걸 틀어봐. 여행이랑? 짜증나. 나 휴게소에서 2년 알바했었다. 이름 어디? 가평 휴게소. 라면이 왜 맛있는 줄 알아? 굴을 엄청 세게 해서 끓이잖아. 가정집에서는 굴이 그게 한계가 있잖아. 굴 키니까 내가 뭔가 말을 잘 안 하겠네. 단무지가 더 맛있다. 네가 어차피 그런 드립 치면은 편집으로 다 잘라버릴걸?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편집점이야, 편집점. 이게 재밌는 놀이야? 응.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뽑아줘. 안 돼요. 안 돼. 소연아. 소. 아, 이상한 것 좀 그만 시켜, 진짜. 이거 일부러 했지? 소떡소떡 시키려고. 소떡소떡이 아니라 소떡소떡. 소떡소떡. 하나만 살까? 응. 소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리액션, 리액션. 물고기 받아 먹는 돌고래 같아. 거의 다 왔다. 화장했더니 딴 사람 느낌. 로비. 아! 여기 있네. 예매. 예약했었구나. 예매. 짠. 숙소에 왔어요. 숙소 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리버뷰. 여기는 15층. 집이 아니라 숙소로 오다니 기분이 새롭군요. 지 사진 고르는. 팔찌가 예쁘네. 경포 호수를 이따가 걸을 건데 걷는 거는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걷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안목 카페 거리로 갈 거예요. 원래는 현대 장칼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쉰다고 해가지고 좀 놀다가 시내도 갔다가 아빠랑 만나서 고기를 먹고 아빠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돌아다니고 막 놀다가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순두부를 먹으러 갈 거예요. 뭔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시간이 1박 2일이 말이 1박 2일이지 거의 1박 1일이에요. 시간만 다 합치면. 이렇게 커플룩 입었어. 날씨가 엄청 좋네. 아, 사진 찍자고? 아, 이쪽으로 올래? 너무 예뻐. 이거 봐. Faded in this dark and smoky room. Where
your face reflecting bright green, brights and blues. You know I can't go on to AM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돼. 와, 쉽겠다. 너무 예쁘다. 강릉 사람들한테 여기 오라고 얘기했네. 너무 예쁘다. 여기 AM이에요. AM. 이거 뭐? 밤밤밤 휴지가 좀. 그 침을 어떡해? 범아 다 지워졌어. 왜? 발목 나간 거야? 야 너무 쭈꾸려. 괜찮아? 뭐가? 안 쭈꾸려? 뭐가? 뭔 쭈꾸려? 사람들이 너 눈치가 없어. 아니 아니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미스 맹키로. 아, 진짜 이렇게 먹지? 술 맛나. 차갑게 먹으니까 괜찮네. 그래? 빨대만 보자. 풍장에다가? 이게 너 브이로그에서 좀 자제할게. 내가 별거 안 주인 남자친구에게 정상적으로 보여드릴게. 편집 다시 하나 둘 셋. 뭘 편집해? 전조까지 편집점이야. 예린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안 해줄 것 같아. 예린이는 이런 거 안 해줘. 더 재밌어 할걸?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어? 720만 원인가? 얼마 안 해. 이러면 내가 민망해. 남자친구랑 하기가.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끄럽고? 토요일 날 올라와서 일요일 날 저녁부터 한동안 손가락만 빨아요. 네. 이거 쿠션 좋아해요. 페리페라 쿠션. 아, 네. 이것도 좋아해요. 이거 립스 원피터. 네. 네. 네, 잠시만요. 쿨톤한테 진짜 살만한 게. 아, 왜? 이거는 예린님 갑니다. 하나, 둘, 셋. 뭐 하려고? 편집점을 내가 찍어줄게. 아, 알았어. 그리고 이거는 아 그렇게 하면 딱 하고 1초 쉬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 예린님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쿨톤한테 완전 찰떡인 리뷰예요. 비디비치 행사 갔다가 받았는데 써보니까 피부톤이랑 너무 잘 맞아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쨍한 핑크예요 이거는. 약간 형광 핑크 같아.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밀게 넘어가. 아. 하나, 둘, 셋. 둘, 셋. 훅. 됐어. 둘, 셋. 훅. 이제 아빠를 뵈러 가고 있는데 제가 맨날 가는 소고기집이 있거든요. 로컬 맛집까진 아니고 그냥 저희 가족들만 진짜 자주 가는 소고기집이에요. 서울에서 진짜 십몇만 원하는 고기 먹어도 거기서 먹는 것만큼 안 맛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고깃집으로 갈 거예요. 가려던 소고기집이 문을 닫아서 호남동 포장마차 골목으로 왔어요. 아빠가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자. 아주머니 집에 와. 아 아빠. 아니 나 이거 찍고 있어. 진짜로. 어버이날 선물 못 줬잖아. 안에 뭐 없나? 그래 안에 잘 봐봐. 없어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지?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맞췄지. 아빠 빨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카메라만 켜면 아빠가 개그 욕심이. 나 여기 처음 와봐 태어나서. 오 진짜 포장마차네. 아빠 왜 짜증나는 거야? 아빠 왜 짜증나는 거야?
진짜 기름을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빨리 봐봐, 이거 진짜 간지나. 근데 열어봐봐. 진짜 줘야지. 얼만지 세봐. 이따 가서 시켜. 내가 아빠 리액션 보려고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 참고. 어? 아빠 원래 이런 건 주면서 좀 생생내는 맛을 주는 거야. 와 이제는 고마워 하지도 않네. 이제는 고마운 것도 없어. 왜 이제 주나 이대로. 그치? 야 얼굴 벌게시잖아 찍으면. 가방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는 거 그냥 모르는 거죠. 간다고 아주 잊어버리면 쉽게 못 간다는 거죠. 쉽이 알지.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이제 없어. 뭐야? 뭐? 뭐라고 했어? 따부는 고맙다고. 애비는 몰라. 이거 막 흔들어. 이거 안 돼? 네. 자부심. 또 도도도도래. 요거 볼 때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놓쳤다 하면 코 개박살 나는 거. 이렇게 할 때 개박살. 사람들이 들어주시고. 오. 비주얼 죽이지. 대박인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못 잡아서 거기 떡 빠졌더라고. 거기 동네 사람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혼자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안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치기니까 자전거 이렇게 누워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버리고 혼자 뛰어올라왔잖아. 사람이 없어. 사장님이 너무 보고 싶네. 다른데 가. 아 아니에요? 여기로 와야겠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뭐에 안 잡혀줬죠? 이거 남기면. 아 아빠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 아 아빠 아 아주머니가 아빠를 일본 타자. 아. 짠 둘째 날이에요. 이런 바지에 운동화에 벨트에 그냥 티를 입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틀 차.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오늘도 진짜 로컬 맛집. 이거는 진짜 저희 아빠밖에 모르는 데인데 아빠가 저를 해돋이 보고 아침에 저를 데려갔는데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진짜 소문을 냈던 집이거든요. 아빠가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좀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 했는데 알려주지 중. 다시 편집 좀 내가 잡아줄게. 응. 입맛이 너무 떨어져서부터 시작하면 돼. 입맛이 떨어져서 아니거든. 아무튼 자 하나 둘 셋. 입맛이 다 달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 했는데 제가 진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는 언젠가 한번 내가 브이로그 찍을 때 담아봐야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일단 거기로 갈 겁니다. 여기는 아마 모를걸? 사람들? 진짜 모를걸?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오는데. 안녕하세요. 도구장보기. 처음 맞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대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내가 어제 침뱉은 걸 뭐라고 할 게 없어서 시내로 가요. 사실 시내에 할 게 더 없는데 떡볶이 1인분만 딱 먹고 장칼국수 먹자. 가능해? 너 빵 좋아해? 고로케. 고로케는 별로 안 좋아해. 그치? 고로케는 고로케 맛있는데 가야. 그게 아니라 강릉에 진짜 유명한 고로케집이 있어. 고로케 맛있는 거? 싸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부터 먹던 데 있어. 아 무시하셔. 아니 고로케 맛있는 내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가던 데인데 그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냐고. 진짜 맛있어.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면 안 돼. 저 홍초불닭도 중학교 때 진짜 많이 갔는데 1인분에 5,000원이야 진짜 맛있어. 이제 중앙시장으로. 이렇게도 중앙시장인데
저쪽 끝에 이쪽에 입구에 먹거리 네 그쪽 전용 그게 있어요. 입구가 미드마켓 보이세요? 이런 거 팔아. 내가 먹어봤어. 뭐 먹지? 이게 엄청 유명하던데? 베니다 강정이? 안녕하세요. 벌써 있어. 하나 시켜서 같이. 응. 아이스크림 호떡 하나만 주세요. 메뉴. 시럽 먼저 줄까? 초코 딸기. 초코로 해주세요. 냉. 그리고 그냥 호떡도 하나만 주세요. 냉.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호떡이랑 같이. 야. 좋은 아들. 짠. 가로빵. 강릉 사람들이 바다가 유명했지. 고로케가 진짜 맛있어.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다면서?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면 안 돼. 평가해 주세요. 달고 셔. 근데 이게 1200원이요? 우리도 돈 참 쓸데없는데. 지금 아빠 만나러 가는데 오다가 모자 샀어요. 귀엽죠. 그리고 범이가 아까 제가 한골 조그만 거 귀엽다 그랬는데 사줬어요. 귀엽죠. 요즘 뭔가 원피스 이런 것보다 이런 캐주얼한 게 더 흥미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그래? 아빠? 왜? 빵꾸 뚫렸다. 그치. 그라. 그치가 뭐야. 그리고 오늘 시내 걸어다니다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 내 친구 말고 알아봐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나보고 같이 찍자. 맞아. 뭐지? 남자친구가 계속 사진 계속 찍어줬었는데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분도 같이 찍어요. 우리 같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귀여워. 강릉은 뭔가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그치? 다 녹살이 좋으셔. 맞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잘 기다렸나? 예쁘게 입었네.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셨으니까 죄송하다고요. 지금 현대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다고 말해줘. 지금 현대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다고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친구네 할머니 가게인데. 그런데 왜 안소윤님은 꼭 현대칼국수만 먹으세요? 맛있어. 솔직히 친구 가게여도 맛없으면 안 먹는데. 혹시 칼국수에 달이 들어서?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안녕하세요. 세 명이요. 인영윤님. 언니 저 또 왔어요. 아빠랑 왔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오늘 쉬는데. 아 진짜요? 헐. 이거 찍어도 돼요? 어때? 유튜브. 나 이거 안 돼. 인영이 언니가 밥 두 개 서비스로 줘. 예림이네 언니야 친척 언니. 학교 거기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나한테 못 가겠거든 그때는. 기억나? 내가 A4용지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길게 내가 가고 싶은 이유 써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한 달 내내 얘기하면서 막 계속 울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아빠가 그냥 알아서 하라 해서 그냥 갔다. 지금 와서 좋은 게 내가 가고 싶은 거니까 좋은 거지. 누가? 네가. 네가 가고 싶은 거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유튜브 시작할 때도 아무 말도 안 썼고. 먹어도 되나? 응, 먹어도 돼. 열받게. 처음 먹어보지? 어? 아빠 얘 처음 먹어본대. 진짜? 얘 부산 사람이니까. 맛있지? 응. 아 근데 오늘 더 맛있다 뭔가. 헐 감자전거. 예림이한테 나 로컬 맛집들 소개하면서 영상 찍을 건데 니네 칼국수집 가도 돼? 이러니까 우리 집은 로컬 맛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인데? 다 먹었잖아. 다 먹었네? 응. 니 강원도 감자다. 아빠가 그만해. 나 얘랑 있으면서 그 소리 맨날 들어. 왜? 나한테 맨날 감자 얘기한다고. 뭐 어때? 아니 내가 들었었어. 그는 맥도날드 때 감자튀김 무한리필이다. 아빠 고모도 그래서 왜 내 다리를 아니야. 왜 눈치 좋아? 뭐가? 아까한테 말하지 마.
아니. 고모가 안산에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을 때 나 감자튀김 싫어해 이래놓고 집에 포장해 가서 먹는다. 우리 계속 먹는 것밖에 안 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먹는 거는 절대 굶으면 안 된다고 빚을 내서라도 먹으라는 거야. 먹는 거에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아빠가 나 그렇게 가르쳐. 잘 먹으면 좋지. 잘 먹고 잘 싸고 잘 웃고. 네. 최고다. 강신이 형 밑에 아들은 다 아빠도 저 오빠도 이제 돈이 형도 오빠다 세훈도 오빠다 이런데 불편한 일도 생기시겠어. 뭐가? 우리 좋대. 응. 우리 좋대. 오빠는 그런 거 좋아. 아빠가 근데 네가 좋대. 개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혹시 칼국수에 칼이 들어서? 여기를 가려야지. 왜 여기를 이게 다 보이게 얘기. 언니가 아는 사이라서 안 받을 거 같아. 언니가 좀 안 받을 거 같아. 내가 저번에도 예림이가 계산 안 한다고 한 거 내가 계좌했지 않죠? 계산은 공짜가 없다. 내가 공짜품 사달라고 쏘를 때 했던 거. 계산은 공짜가 없다. 계산은 절대로 없어.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언니 받아야지. 남자친구 부산에서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진짜 맛있대요. 그럼 내가 한번 까먹는 거 아니야? 어? 안 돼요! 아빠 돈 줘! 아니 아빠가 공짜는 없다고 방금까지 계속 했는데 한 개값 받으셨어. 네, 한 개 받았어요. 응, 만 원 드려.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잘 먹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 닮았어, 그치? 안 닮았지. 이제 가요, 서울로. 어제 오늘 근데 되게 3일 있던 것 같아. 그치? 응. 아니야? 맞아. 근데 되게 길었어. 그냥 한 게 없었는데. 재미가 없었나 봐. 재밌었어? 그래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나 봐. 아니. 나랑 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짜증나게 하네. 어쨌든 이제 가요. 제가 오늘 뭐 샀는지도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서 한 개씩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뭔가 알찬 소비였다, 그치? 우리도 돈 참 쓸데없는데 그럼 안녕.